안녕하세요. 리본 공룡 리리입니다. 자, 오늘은 스티치 리본을 이용해서 예쁜 볼륨 리본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을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시고요. 쭉 당겨서 많이 접혀졌는데요. 여기를 또 접어서 이렇게 중심 부분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접힌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서로 나란히 놓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좀 당겨서 뒤쪽에 접히는 부분이 서로 같아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란히 해주시고요. 집게핀으로 고정을 좀 해둘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또다시 또 반대쪽 리본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시고요. 반을 또 이렇게 접어서 중심 부분을 맞춰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역시 겹치지 않도록 살짝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의 길이가 같아질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주름이 4개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로 올라오는 주름이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4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위쪽은 이렇고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이 되십니다. 자, 실을 당겨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주름을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주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늘을 몇 번 통과하셔서 잘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통과 마무리 매듭 지어주시고요. 통과해서 실을 제거합니다. 자, 한쪽이 리본이 완성되었고요. 나머지 반대쪽도, 자, 위로 올라오는 주름 하나, 또 두 개, 자, 세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네 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바느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당겨서 주름 위쪽으로 4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몇 번 통과해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리본이 예쁘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본을 이제 글루로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중앙을 잘 맞춰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입술 리본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3등분해서 붙여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3등분해서 서로 엇갈리도록 붙여주세요. 자, 이쪽도 글루로 이렇게 한번 붙이고 또 반대쪽도 붙일 건데요. 붙였습니다. 저는 모양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중심 입술 리본을 붙이기 전에 핀대를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핀을 붙일 건데요. 넓게 글루를 발라주시고요. 자,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핀대를 잘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걸쇠를 빼주시고요. 먼저 자, 이렇게 붙였고요. 핀을 열고 걸쇠를 좀 빼둘게요. 그리고 입술 리본을 붙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붙이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비틀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볼륨감이 훨씬 살아서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글루를 바르시고요. 붙여주세요. 자, 꼼꼼하게 꼭꼭 눌러서 자, 붙이셨고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붙여주실 건데요. 자, 끝부분에 이렇게 중심 부분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끝까지 글루를 꼼꼼하게 발라서 꼭꼭 붙여주세요. 자, 걸쇠를 걸어주시면 이제 예쁜 볼륨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이 예쁘게 살아서 머리띠를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머리끈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집게핀을 달아주셔도 되십니다. 자, 흰색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요. 여러분께서도 예쁜 볼륨 리본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